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새우구이 축제를 또 준비하며 또 기도해 왔는데 오늘 그 축제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발걸음한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사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새우구이 축제를 맞이해가지고 성가대에 아주 또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하고 정말 이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그런 성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세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또 저희만 알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국민 사과도 아니고 지난주에 주일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늦게 오신 분들을 나무랬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 잊은 것이 지난주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길마다 많이 차단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 오시느라고 늦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을 나무란 그런 일이 있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아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집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막 집사람이 설교 원고도 막 이렇게 봐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꼭 이렇게 변명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누가 연상이 될까 봐 또 이런 변명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새우구이 축제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그 한 하늘에 있는 선녀가 하늘에서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동화책을 읽은 거예요. 그것을 감명을 받고 이 선녀가 자기도 나무꾼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지연 폭포에 가서 옷을 벗어놓고 이제 목욕을 합니다. 나무꾼이 나타나서 옷을 가져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무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온종일 목욕을 해도 안 나타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나무꾼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소문 끝에 결국 나무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나무꾼이 나오는 걸 보니까 잠에서 덜 깬 모양으로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이 선녀가 화가 나서 나무꾼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동화책도 읽어보지 못했냐고, 당신이 와서 옷을 가져가야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이 나무꾼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오는 나무꾼이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오는 나무꾼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한 경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을 갖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 이런 기회에 내 인생이 정말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만남으로 인해 그 인생이 참 꼬이기 시작하고 복잡하고 괴롭고 우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죠. 지금 한국에서는 과거에 첫 단추부터 잘못된 만남이 있어서 그 만남이 불거지고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전 국민이 상당히 우롱당하는 기분과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기분을 가지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삶이 180도 변화여지고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뭐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축복이요 감사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후회스러운 일로 여겨지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전자에 해당됩니다. 제 아내를 만난 것이 참 축복이요 감사로 여겨집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거 제가 혼날까 봐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저를 처음 만나기도 하고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만남이 정말 후회 없는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된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좋다가도 나중에 가면 또 실망스러운 일들을 또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만났으면 하는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냐 하면 이곳에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정말 그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많은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 후회 없는 만남 속에 결코 실망하지 않는 그 결과와 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새우구이 축제가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에도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오늘 본문 전반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오늘 본문을 또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우구이 축제이면 좀 축복된 말씀을 나누어도 시원찮을 판에 좀 오늘 주제는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들추어 보면서 좀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꼭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지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서 가르치셨던 그 일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가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레위는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그 무리 속에
속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세관의 일이 바빠서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무리 중에 속하여 따라갈 만한 어떤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겠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레위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레위가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레위가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이 레위는 그 직업이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 세리가 어떤 신분이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세리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재정적인 충당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내서 이 로마를 돕고 로마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리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을 등쳐먹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정해진 봉급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일부분 이렇게 띄워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책정할 때 정해진 책정이 아니라 부르는 게 세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버차지를 하게 되고 부당이익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리들이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 예전에 일제 식민지 아래 우리가 있었을 때에 일본 순사 역할을 하거나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 일본 사람들보다 더 미웠죠. 그들은 매국노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처럼 이 세리들도 그 당시 배경 속에서 사람들의 지탄과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 레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이 레위는 상당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그들을 대접할 만큼 여유로운 형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의 축적은 그의 세리를 통하여서 어떤 부당 이익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 그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와 특별히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쓸까? 우리가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한번 가봅니다. 혹시 같이 오신 분이 있어서 성경의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여러분께서 같이 보시든지 좀 도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다음 책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 예, 18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다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그 옆에 있는 세리를 가리켜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와 자신을 구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세리를 이야기할 때 토색 가는 불의한 자들과 같은 부류,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세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암시할 수, 그 암시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바로 죄인들이라는 그 등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세리들은 자신들도 자신의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이다라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레위가 세리의 역할을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지탄과 경멸을 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그 율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회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아서 경건한 자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세리들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요 또 그 자리에 예수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 상황이나 배경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오늘날 이 시대 속에 고스란히 한번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부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 중에 여러분이 속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입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렇게 뉴스나 보도들을 보면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비리가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범죄에 가담되는 일이 있고 뭐 성추행이니 여러 비리에 휘말리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여러 신자들도 오늘날 참 상식 이하의 수준 이하의
모습들,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 성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사기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 사기 친 사람들은 보면 다 교회에서 장로이든지 안수집사이든지 교회에서 직분 하나를 하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삶이 상당히 어지럽고 좋지 않은 모습을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또 경험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억과 그런 경험들이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을 아주 싹 가시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됐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사람도 아니죠. 다니는 것들입니다. 것들이 더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범죄를 행한 뭐 목사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어떤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옹호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들은 100번, 1000번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행한 일들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것이라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보응과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50%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아니 99%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머지 1%는 왜 뒀냐 하면 이 안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99%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고 윤리성이 결여된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그 죄인들 무리 속에 여러분들을 격리시키고 여러분들을 구별시키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는 그 손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에 대하여서 못마땅하여서 거리를 두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죄를 짓고 더 악랄하고 더 교활한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 나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다. 굳이 내가 들어가서 나도 그들과 동일한 부류로 취급당하고 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정작 예수님은 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뭔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고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못마땅해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보시고 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의사는 누구를 가리켜서 비유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건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병든 자는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병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나는 병원 가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병원 가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병원에 이제 막 취직을 해서 막 그 출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병원에 애인이 있어서 애인 만나러 간다던가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가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난다라는 것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서 평생 동안 병원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병에 걸리고 내 몸에 이상이 있고 잘못하면 이 병이 더 진전되고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내 이 병 때문에 내 생명이 단축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병원에 가기가 싫어도 우리는 병원에 가야 하는 거죠.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하고 진단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받든지 수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고 의사를 만나야 될 조건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나는 이것을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문제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의사나 병원을 찾지 않겠죠. 내가 아무리 피똥을 싸고 피를 토하고 열이 120도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이러다 말겠지. 내 옆에서는 친구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지만 뭐 문제없이 잘 살던데 뭐 이렇게 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고 의사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의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건강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정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 스스로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주장하며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죄인들로 북적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그 어디보다도 그 죄인된 자들이 나와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마치 병원이 병든 자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 온갖 병들고 아프고 주사 맞고 붕대 싸매고 앉아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죠. 오히려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사람일수록 병원에 가면 어떤 면에서는 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절차 없이 바로 이머전시로 들어가고 그 사람 때문에 의사가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너무 피가 많이 묻어서 병원에 못 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신은 너무
정상이 아니야. 아, 당신은 너무 망가져서 병원에 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요, 그 치료받기를 원하는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병든 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죄인이라고 할 때 꼭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가야만 죄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좀 상대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의미 없게 한 말로 인하여서 그 듣는 사람이 이것을 자칫 오해하여 그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싶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우리가 사회 뉴스에서 보듯이 연쇄살인을 행하고 아주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 자신은 떳떳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장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있는 인간의 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비교적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만 되면 괜찮다. 또는 이 사회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면 그 사람은 참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한 30대의 한 남성이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막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데 그곳을 이제 심방을 간 거예요. 심방을 갔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북에서 피난 올 때에도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 시체들도 한 사람도 밟지 않고 피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난 올 때 그 시체들을 밟지 않고 지난 것이 그에게는 그 선함의 근거가 되고 그가 가진 유일한 자랑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선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가 테두리를 정한 후에 그것을 넘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참 괜찮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는 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하여서 참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법적으로 큰 죄를 졌거나 아니면 뭐 불륜을 행하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제 안에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함을 가지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 마음속에 잠깐이라도 들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영상화시켜가지고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줬다고 그런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머리를 둘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목사 아닌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솔직해 보시죠.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어떠한 것들을 품고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그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지 마시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만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회적인 법과 내가 정한 법으로 치면 나는 비교적 선량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과 관계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또 교독합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다 같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여기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자기 자신에게 저촉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의 본성 속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 옳다고 한답니다. 이것이 현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능숙하게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죄였는데 현대로 오면은 그게 더 이상 죄가 아닌 게 되죠. 왜 그러죠? 그 사이에 나만 짓는 죄가 부끄러우니까 이 부끄러움을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아 이것이 더 떳떳하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는 간음죄라는 것이 성립이 됐지만 더 이상 간음죄가 폐지가 된다든지 동성애가 죄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합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된다든지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하고 있는 일들이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을 법화시켜서 더 이상 죄가 아닌 걸로 만들고 싶은 거죠. 꼭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학창 시절에 윤리 시간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사람이 과연 날 때부터 선할까 날 때부터 악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는 참 순수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 속에서는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자세히 세심히 관찰을 해보면 그들에게 어떤 악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안에는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순수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의가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이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그 악을 크게 행할 만한 어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거기에 대하여서 자신이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더 교활하고 간사하게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만큼 간계한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난 짓을 하고 그 잘난 짓을 한 것을 자기의 입으로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IQ가 모자란 사람이죠. 자기가 잘난 일을 한 거고 잘난 일을 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떠들어서 잘난 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보다 한 단계 좀 더 교활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난 일을 하고 잘난 일을 하지 않은 척을 해서 자신의 잘난 것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을 했는데 겸손합니다. 근데 겸손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챌 때까지 겸손을 떨어서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난 일이 폭로가 된 것처럼 해서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더 교활해지면 뭐냐 하면 이거는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나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일을 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도 내색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한 잘한 일에 대해서 자기는 아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떠벌리지 않았고 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어떻게 기도로 이어지냐면 아까 그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저 가는 불이 토색한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신을 다른 사람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선함을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내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의 우월감과 자신의 괜찮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어디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하냐 하면 그 세리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3장 9절. 9절부터 18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세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내 자신의 병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원으로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오셨다고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고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을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의원에게 나오지 않고 그가 고침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그 세리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 거죠. 내 죄인됨에 대하여서 자존심을 내세울 어떤 겨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픈데 환자에게 내 몸을 까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존심이 있어서 내보이지 않으면 됩니까? 예?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당장 아픈데 죽게 생겼는데 그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병원을 가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병과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진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된 본성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MRI를 찍듯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여러분들을 치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요즘에는 TV 프로그램마다 힐링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또 심리 치료가 아주 각광을 받습니다. 또 불교계에서는 심지어는 아주 유식하고 말씀 잘하는 분이 나오셔서 유명세를 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하죠. 그 내용들이 상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인간의 내면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결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답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쉽게 넘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치유하심을 받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분명히 가야 할 바른 목적지를 찾으시고 그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